자, 구글 어스 프로 사이트는 저 위에 주소를 보면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검색만 해도 나오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라이선스 키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입할 때 썼던 사용자 이름에 이메일 주소를 먼저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받았던 라이선스 키를 여기 하단의 빈 공간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곧바로 지구본이 뜨고 한국으로 나오죠. 네, 사용자가 있는 위치를 먼저 확인하면서 한국을 먼저 띄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 저작 익히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오른쪽에 뭔가 보이시죠? 네, 이게 탐색 컨트롤러입니다. 이걸로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동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다 마우스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특정 위치로 한번 가볼까요? 회사 근처에 있는 홍익대학교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창에 입력을 하면 곧바로 그 위치로 딸려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본 홍익대학교 풍경입니다. 보는 거리를 조금 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가볼까요? 네,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이렇게 3차원 이미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랜드 캐니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왼쪽에 관광지 둘러보기를 누르면 다양한 관광지들, 세계적인 관광지들로 곧바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웅장할 줄 몰랐네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금방 보이셨죠? 페그맨이죠? 사람 모양을 특정 위치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엔 구글 어스로 지구과학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날씨 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왼쪽 아래 단계 아래 있는 단계별 항목 패널에 가면 날씨가 보이죠? 그리고 상단에 체크할 수 있는 버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을 이렇게 회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하늘은 우주로 가는 기능입니다. 저기 안드로메다 자리가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화성을 한번 가볼까요? 네,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자, 가까이 쭉 들어갑니다. 화성에 왔으니 표면까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이번에 또 달로 넘어갑니다. 달 표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 있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돌려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거리 재기를 한번 익혀보도록 합시다. 툴바에서 보면 자 모양의 아이콘이 상단에 있죠. 그리고 이걸 클릭을 하면 이런 박스가 뜹니다. 일단 단위를 킬로미터로 바꿨고요. 저는 부산에서 후쿠오카가 가까운지 아니면 부산에서 서귀포가 가까운지를 한번 거리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오카 212km가 나오네요. 자, 저장을 누르고 이번에는 부산에서 서귀포까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23km입니다. 거의 100km 이상이 더 머네요, 제주가. 자, 그리고 이번에는 HD 동영상 촬영하기입니다. 프로 버전이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동영상 촬영인데요. 이 도구에 있는 무비메이커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D급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겉핥기만 했는데요.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셔서 더 다양한 정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구글어스 심화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탐구가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 IT 탐구 영역도 블로터북이 없으면 제작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아, 그럼 이 책을 왜 사야 하죠? 블로터북 1이 안 팔렸거든. 아, 왜 안 팔렸는데요? 블로터북 2를 기다린다고. 이 내용이 뭔가요? 따뜻한 디지털? 책 읽듯이 하면 안 돼? 너무 어색해. 난 익숙해. 난 선수야. 어색해요.